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. 물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. 물질의 자유, 인권의 자유, 표현의 자유,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더 놀게 해달라는 자유를 외치며 살아갑니다. 인간이 자유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? 기도 가운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불공평한 평가였다고 느끼신다면 모든 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